이번 시간에는 기타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채권은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을 말하고요. 기타 채무는 매입 채무가 아닌 채무를 말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금과 차입금은 장단기에 따라서 단기 대여금과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단기 대여금은 회수 기한이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합니다. 대여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그랬으므로 다음 연도 말까지 대여했다면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초과됐다면 장기 대여금이 되는 거죠. 단기 차입금이란 기업에 필요한 운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당좌 차올액과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을 말합니다. 당좌차올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이 음수로 찍히게 되는데, 사전에 금융기관과 당좌차올 계약을 맺었다면 당좌수표 부도 없이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은행에서 당좌차올 계약에 따라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차올액도 단기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보고 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이므로 초과됐을 때는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장단기에 따라서 미수금, 장기 미수금, 미지급금, 장기 미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앞에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미수금이란 재고자산이 아닌 차량이나 비품의 매각대금, 서비스 제공 대금 등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재고자산이 아닌 물건을 처분하고 돈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기간이 1년 이내이면 미수금이고, 1년 초과되면 장기 미수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은 재고자산이 아닌 비품 등을 매입하고, 재고자산을 만약에 사왔다면, 이는 이제 상거래 이렇게 말하는데요. 재고자산이 아닌 물건을 사왔다면 상거래 외의 거래라고 그럽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비품 등을 매입하고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미지급금 상환 기간에 따라서, 즉 지급해야 되는 기간에 따라서 1년 이내이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요. 1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하면 재고자산이 들어가니까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재고자산, 상품, 재료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거 사왔다. 그리고 외상했다. 그 외상 매입금이요. 그거 아닌 거 사왔다. 그리고 외상했다. 그럼 미지급금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상품, 제품 팔고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 외상 매출금. 그러지 않으면 비수금. 이런다는 거죠. 자, 1년 이내일 때 사용하는 거고, 1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장기 미수금, 장기 미지급금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과 선수금은 위하고 똑같이 장단기에 따라서 선급금과 장기 선급금, 선수금과 장기 선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선급금은 상품 등의 매입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예. 미리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품등을 인수하면, 받았다고 그러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되죠. 선급금은 물건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받을 때까지만 사용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계정이죠. 해당되는 물건을 이제 인수하면 선급금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 물건으로 대체된다. 그 다음에 선수금은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즉 팔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으로, 저 선수의 숫자가, 예, 받을 숫자 여러분, 상품 등을 인도하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된다. 선급금, 선수금 반대되는 계정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1년 이내이면, 예, 선급금, 선수금 쓰고, 자, 1년 초과되면 장기 선급금, 장기 선수금 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옆에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공부했지만 다시 한 번만 언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취채권 중, 수취채권은 채권 전부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매출채권, 기타 채권을 다 말하는 건데, 선급금이나 선급비용, 그리고 채무 중에서는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금융자산을 수취할 채권이나 지급할 채무가 아니라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 제공할 의무이기 때문에요.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나 제공할 의무고 돈을 줘야 되는, 대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자산, 금융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은 돈이 나갔어요.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예.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정확하게 얼마 쓸지 모를 때, 정확하게 어디에 쓸지 모를 때, 그럴 때 가지급금을 씁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의 반대인데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왜 받았는지 아직 원인을 모를 때, 알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는 자산이고 하나는 부채입니다. 예, 가지급금이 자산이 되겠고, 예, 가수금 부채가 됩니다. 이두 계정은요, 추후에 해당되는 내용이 밝혀지면 그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결산 시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산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에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액을 말한다.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미리 받아둔 이런 뜻입니다. 예수액은 미리 받아둔 돈이죠. 그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이거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외에도 해당되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한 그 돈이 예수금입니다. 미리 받아둔 돈이라 이거예요. 이제 법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받게 되는데, 그 미리 받아놓은 거는 해당되는 곳에 나중에 납부해야 될 의무거든요. 즉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부채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급여 지급 시 온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예수하는 온천징수, 소득세 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 예수금 등이 예수금에 포함된다. 즉 온천징수라는 말은 이제 소득이 생기는 곳에서 징수한다라는 말이고,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 등을 떼는 것을 우리가 온천징수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설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금은 지급할 때 쓰는 거예요. 소득을 지급할 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금. 이건 이제 물건하고 관계되죠. 부가가치니까. 예. 부가가치세가 소비하는 이제 물건에 붙는 그러한 세금인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이라 하면 재화와 용역을 말해요. 용역은 여러분의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을 공급할 때 자, 부가세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요. 물건을 공급할 때그 부가세를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해요. 반대로 물건을 이제 공급받게 되면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그 부가세를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합니다. 우리는 회사 회계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물건을 갖다가 팔때 부가세 붙여서 팔고 이 부가세는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미리 받아둔 돈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는 물건을 사올 때 물건에 붙어 있는 부가세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공제나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받을 돈이라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부채고 하나는 자산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법인은 분기별로 신고하고 개인은 반기별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분기말, 반기말에 일반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때 법인은 3개월치씩 하고 개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치씩 정산하는데 그럴 때 정산할 때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자 부채니까 얘가 처음에 대변에 있었는데 차변을 옮기고 정산하니까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대변을 옮기고요. 만약에 예수금이 대급금보다 크게 된다면 즉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여러분 매출세액이거든요. 대급금은 이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고 만약에 내야 될게더 많은다면 그 차액을 미지급세금으로 공제받을 게 많게 된다면 돌려받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환급이 생기므로 미수금으로 잡아놔요. 이렇게 말에 정산했다가 분기말 또는 반기말에 정산했다가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를 하면서 얘네들이 사라져요. 얘는 환급받으면서 사라지죠. 만약에 정산 없이 즉시 납부 및 환급을 한다. 한 번에 하고 싶다 이런 말, 예. 원래 이제 말에 분기 말에 또는 반기 말에 하는 건데 그냥 납부할 때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미지급세금, 미수금 이렇게 쓰지 않고 즉시 돈을 냈으니까 낸 돈으로 현금은 있으면 현금, 뭐 통장으로 이체했으면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받았다면 즉시 현금 또는 뭐 통장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기업이 상품 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그렇죠? 재고자산 외의 제품을 팔고 재고자산의 물건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돈 미수금이고요. 이거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기입하죠. 2번. 기업이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고 1년 내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등을 빌려준 경우, 이렇게 빌려줬으니까 1년 이내에 뭘 단기 대여금으로 하죠? 단기 대여금, 얘도 자산이죠? 미수금처럼. 그래서 얘도 차변에 기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변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 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용증서를 써주고 거래처나 은행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고 1년 이내에 갚기로 한 경우 단기 차입금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그렇죠. 이거 부채니까. 예. 4번. 기업이 상품 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계정 부채니까 대변에 기입하죠. 자,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품을 매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차변에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상품을 팔고 제품을 팔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외상매출금. 상품과 제품이 아닌 물건을 팔았을 때는, 즉 재고자산이 아닌 물건을 팔았을 때는 그때 미수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번.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한다. 사무용 소모품은 재고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만약에 재고자산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는 나중에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외상 매입금을 사용합니다. 3번, 업무용 비품을 구입하고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예요, 여러분. 예. 즉시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거 틀렸어요. 직불카드에 연결된 통장으로 처리합니다.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해당되는 통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카드 결제하자마자, 짝 긁자마자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상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러분, 이제 신용카드, 이렇게 신용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신용카드는 다 외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나중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매입하고 외상하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 써야죠. 예. 상품이 재고자산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상공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 중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미리 준 돈이에요. 재화를 사거나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서. 용역은 서비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미리 준 돈.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미리 준 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미리 지급한 상품 대금의 일부 금액이다. 그렇죠? 건물 신축을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다. 얘는요, 얘는, 예, 그러지 않아요, 예. 유형 자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는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선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준 돈이 우리 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번, 이거 건설 중인 자산이다. 그 나머지 3, 4번은 맞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상공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3년 뒤에 갚기로 하고 100만 원을 대출받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분기할 경우 대변의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자, 돈을 대출받았으니까 여러분, 빌린 거죠. 빌리면 차입이잖아요. 근데 3년 뒤에 갚기로 했으니까 이 차입은 장기 차입금이 돼요. 장기 차입금은 이제 부채니까 대변에 개입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에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1번.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며 최종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계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2번. 가지급금은 여비와 업무 추진비의 명목으로 일단 지급한 경우에 계산한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출장 갈때 어림잡아 지급한 돈. 이렇게 많이 써요, 가지급금. 보기 3번. 예수금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기업이 미리 원천징수한 경우에 계산한다. 그렇죠. 4번. 장기적으로 거래처에 원료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수취한 계약금은 가수금으로 계산한다. 가수금이 아니라 선수금인데 장기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장기 선수금이죠. 물건을 이제 주기로 했다는 말이 이제 힌트인데요. 물건을 줄 때는 계약금을 여러분 받는 거죠? 예.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X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만 원 부가가치세 제한 금액 매출과 11만 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매입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는 10%니까 만 원, 11,000원이 되겠네요. 매출과 매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일 때 2022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해야 될 분기는? 그랬습니다. 단, 예정 신고는 없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래요. 예.
나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정산하고 뒤에 납부하고 이제 환급 받는 건데 즉시 납부하고 즉시 환급 받는 걸로 하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물건 팔때 매출과 관련돼 있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렇게 잡아놓죠? 국가한테 내야 될 돈이니까 이게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증가 그래서 대변에다 잡아놔요 처음에. 그다음에 매입은 국가로부터 이제 공제나 환급받을 돈이니까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차변에다 잡아놓죠. 공제받을 돈이니까 자산의 증가. 공제나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신고 딱 하게 된다면 얘네들을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옮기고요. 차변에 있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옮겨요.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10,000원,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11,000원이니까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네요. 예. 그래서 그 차액 1,000원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분기를 고르면 여러분 자, 2번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즉시 돈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